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지요. 유대 땅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더니 말했어요. 머지않아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후 정말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척들은 모두 기뻐했답니다. 요한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른이 되자 요한은 집을 떠나 유대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았지요. 30살이 되었을 무렵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요한에게 물었어요. 저희가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이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쳤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지요. 요한은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강으로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곧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하늘 가득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요한은 어떻게 살았나요? 낙타 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어요. 광야에 있는 마른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며 살았어요. 2.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누구로 생각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 자신은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3. 요한의 사람들에게 외친 말은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옳은 행동을 하라고 말했어요.